규정을 내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으니까. 불임 수술은 얘들이 원해서 불임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얘들이 원해서 중소화 수술을 하는 거는 아니라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제가 이것 때문에 네이버를 막 찾아봤어요. 나이가 들어서 애가 뭐 아까 말한 질병에 걸렸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 중소화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네이버 댓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가 한 7, 8살 됐다. 6, 7살 됐다. 근데 몸이 조금씩 아프시다. 그제야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중소화 시키고. 그런 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분들. 수술이라는 건 가장 적당한 시기, 적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거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유선 종양 같은 거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 그러면 첫 발정이 오기 전이나 첫 발정이 지난 후에 하게 되면 유선 종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1%도 채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이렇게 발정을 많이 지나온 애들, 경험했던 애들은 중소화 수술을 해도 유선 종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률이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게 수술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딱 기면 어. 할 말이 있어. 네. 해도 돼? 네. 한지씨. 아까 그 암컷의 경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면 이게 암컷이든 수컷이든 모두 중소화 수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암컷은 불임 수술이고 수컷은 중소화 수술이라고 왜 그걸 중소화 수술이라고 하냐면 수컷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태어났을 때는 여성적인 기질,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성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보통 한 4, 5개월 조금씩 넘으면서 수컷다운 기질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소화를 제대로 시키려고 하면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한 5개월 이전에 수컷다운 기질이 나타나기 전에 수술하는 게 또 그렇게 수술을 해야지만이 수컷다운 기질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평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진짜 불임 얘기는 저도 이거 관련해서 유튜브 불임 수술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내용이라 새로운 것 같아요. 또 중성화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암컷도 수컷도 수컷다운 기질, 암컷다운 기질이 아닌 중성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장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애들이 전부 다 뭐 이렇게 뭐 불알 달고 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남성다운 남성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여성도 남성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성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성화 수술 여자아이인데 푸드를 중성화하고 10개월이 지났는데 수술 부위 주변을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중성화의 후유증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도 이렇게 애를 낳았을 때 제왕절개 수술을 해가지고 애들 엄마가 낳았어요. 근데 수술 부위가 보면 이렇게 간지럽대요 가끔씩. 그러니까 그런 그 또 개들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아니면 그 수술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핥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 피부 면에 특별하게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한 어떤 변경이 없으면 그거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간지러운데도 조금 계속 간지러움이 있으니까 핥다 보니까 더 간지러워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수술한 부위가 보통 이렇게 한 열흘 정도만 지나면 거의 다 아물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할게요. 수술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수술하고 나서 우리는 이틀간 상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실밥을 보통 한 열흘 만에 푸는데 열흘 정도 되면 실밥을 풀게 되면 거의 모든 상황은 이렇게 종결되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그냥 겉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술한 이후에 열흘 이후에 별 문제가 없으면 안정적으로 수술은 잘 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라. 우리 10개월 후에 걔가 수술한 부위를 하는다 해가지고 수술한 거에 대한 어떤 후유증 아니면 그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위를 하는 것뿐이지 다른 부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할트 수도 있고 그런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연인이지 수술로 인한 그런 부작용은 아니다라는 얘기 말씀이신 거죠. 10개월 이후에 그렇다는 얘기는 그게 더 합리적인 그렇죠. 저도 볼 수 있죠. 중성화 수술 이후에 헛구역질을 많이 하고 무기력해 하는데 이거는 뭐 저는 당연히 아는 내용인데 형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마취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마취가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약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완전히 좀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과정은 보통 한 2, 3일 정도 걸릴 수는 있어요. 그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뭐 수술한 날 아니면 그 다음 날 헛구역질도 할 수도 있고 토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헛구역질하고 토하면서 그 다음에 얘가 조금씩 식욕이 돌아오고 토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인사 질문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각 중성화로 인해 고민하는 부분에게 선생님이 한마디만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사람들이 그 중성화를 일반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특정한 부류가 중성화를 하면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연계에 있어서 생태계의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답변을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는 한 2주 후에 슬개걸 탈구에 대해서 연구해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